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악다른 골목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앞을 봐도 막혀있고 왼쪽을 봐도 막혀있고 오른쪽을 봐도 막혀있고 하늘을 봐도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화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쯤에서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까요? 그때 울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바보가 그제서야 일이 이 지경이 되니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야 이 바보야, 진작에 나한테 지금 찾아오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잘난 꿈으로 너 혼자 알아가겠다고 그러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영화를 25년 동안 방송국에서 일했다는 그 자만심, 얼마나 자만심으로 똘똘 뭉쳤겠어요. 이스라엘 30번 이상 다녀온 사람 지금 나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그렇게 다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그만과 그 지식과 그 경험으로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나의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고 내 스케줄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따라오길 원했습니다. 내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안 도와주는가,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가, 이렇게 불만을 했지 내가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의논하지 않아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입이 뒤엉켰습니다. 하나님, 모든 제 스케줄과 제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싹 지워주십시오. 저는 그 순간 컴퓨터의 버튼을 꺼버렸습니다. 리셋이 됐습니다. 재부팅이 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어요. 할 일이 없죠. 숙소에 있는 그 스태프들이 전부 다 저만 보면서 지들끼리 승부했는데요. 이래서 입봉하는 감독 따라서 미국 촬영하면 안 된다고 했죠. 고통스러워. 나가가지고 숙소 앞에 있는 그 놀이터에 벤치에 앉아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샤워를 했겠습니까? 정신이 있겠습니까? 눈을 계속 눈물 흘려가지고 퉁퉁 부어있죠. 면도 안 해서 막 안 가리죠. 누가 봐도 불법 체류자예요. 벤치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망연자실 멍한 표정으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가 옆에 앉아요. 근데 저는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 왜 놀러 오셨습니까? 놀러요? 그럼 일하러 오셨습니까? 아, 일.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영화 찍으러 왔어요. 무슨 영화야? 기독교 다큐멘터입니다. 무슨 기독교 다큐멘터입니까? 아, 뭐 메시아인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메시아인들 우리가 3주 듣기 왔더니 다 도망가고 연락도 안 되고 아, 저 카메라도 좀 하십니다. 아, 마십니다. 라고 하더니 이 사람이 제가 메시아인 중대요. 혹시 카메라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카메라 오게 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움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그 사람 전화번호 주세요. 5일 뒤에 공항에서 카메라가 도착이 됐습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떤 분은 막 조립을 못 해놨어요. 스태프들이 욕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새끼들 그러면서 이런 새끼들, 유대인 새끼들 카메라 왔는데 이제 못 찍을 거예요. 저한테 하길래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에 촬영 잡혀서. 뭔데요? 10시에 누구네 집에 가서 인터뷰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11시까지 인터뷰하고 집에 들어오면 숙소에 들어오면 12시. 내일 점심은 숙소에서 먹는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어. 기가 막히죠.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가서 촬영 부르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그러니 소파에 앉으시고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다리를 세우고 카메라를 장착한다면 자 얘기합시다.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고통이 많으셨습니까? 그 힘들었던 이야기 좀 해주시죠. 했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도 전에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 흘려요. 말도 못합니다. 제가요 어디 가는데 골목길에 갑자기 시꺼먼 유대인들이 두 명이 딱 나타나서 옷가게 막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뒤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또 나타나서 그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밀어가지고 자빠졌더니 와서 발로 차고 아우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런데 이거는 별거 아니고요. 그때 나랑 같이 갔던 사람은 돌멩이 맞아서 뒤통수가 터졌거든요.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게 나을 것 같네. 자기가 막 전화를 하더니 너 지금 어디 있니? 야 한국에서 이 다큐멘터리 팀들이 왔는데 나보다 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집에 있으니까 빨리 가고 싶으시오. 그 사람 집으로 갔어요. 아니 돌멩이 맞았는데 터지진 않았고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은 앞에 맞아서 15관을 꾸몄는데 그 사람 집에 가보라고. 그 사람 집을 봤더니 이 사람 눈이 여기가 시커 아프십니까? 이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이건 별거 아니고요. 세월이 지나가면 다 낫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금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다고요? 그 사람 집에 갔더니 불 나고 페인트 다 칠해서 괜찮아야 돼요. 어떤 집은
탄이 터진 집이 있습니다. 탄이 터졌다고 그 사람을 저희가 찾아서 1번 영상으로 보십시오. 너무너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정통 유대인들이 온 가족이 모여있는 그 시간에 맞춰서 집에 선물을 보냈는데 그걸 받아든 16살짜리 아들이 이게 누가 보낸 거지? 하고 포장을 풀다 폭탄이 터져서 히브리어로 전 세계 다른 나라에는 없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만 있는 단어인데 아누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람의 영혼이 지금 떠나서 하늘로 가고 있는 중 그 지경이 될 정도로 온몸에 파편이 100여 개가 박히면서 목이 덜렁거릴 정도로 중상을 입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 이야기를 영화 평... 네, 그겁니다. 저런 사람은... 어느 날은 제가 숙소에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막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어요. 야, 여기 이스라엘 끝에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건 나 처음 본다. 그래서 아직도 잠자고 있는 그 카메라 감독을 막 깨워가지고 야, 나랑 같이 나가자.
그래서 카메라 감독을 옆에 태우고 제가 운전을 해서 저희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부터 약 1km에서 1.5km 떨어진 바로 뒤에 숲이 있어요. 그 숲에 가서 안개가 걷히는 장면을 좀 찍자. 그리고 그 숲에 도착이 돼가지고 카메라 다리를 세워놓고 찍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새벽에 숲 속으로 사람들이 막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들어가고 유모차에 아기를 태운 그 부부들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젊은 청년들도 떠들면서 들어가고 야, 이 새벽에 숲으로 왜 들어가지? 저 숲에서 뭔 일이 있길래? 야, 너는 여기 있어봐. 내가 저 사람들 따라서 들어가 볼게. 들어갔더니 안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었는데 그 잔디밭 끝에는 무대를 만들고 그 앞에다가 점의자를 수백 개를 깔아놓고 옆구리에 기관총을 찬 경호원들이 왔다 갔다 해요. 오,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돌아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의자 맨 뒤쪽에 테이블에 수백 개의 성찬잔이 세팅되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어? 유대인들은 성찬식을 안 하는데 이건 누구 하려고 그런 거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의자 정리하고 있는 어떤 사람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 숲에서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그게 저러고 사는 이야기가 오늘 이 숲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무슨 행사인데요? 이스라엘이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한자리에 이곳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연합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럼 그 장면을 찍어도 됩니까? 우리는 카메라를 아무도 갖고 오지를 않기 때문에 찍을 생각을 안 했는데 당신들이 카메라를 갖고 왔다면 찍으십시오. 단 뒤에서만 찍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뒤에서만 찍겠습니다. 뛰어가가지고 카메라 감독은 야 지금 안개 찍을 때가 아니야. 이리 와. 그리고 숙소에다가 전화해서 야 니들 다 몰려. 막 자다가 놀래가지고 분마이크 들고 뛰어오고 카메라 한다 놓고 나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 숲에 약 500여 명의 메시아니트들이 전국에서 모였어요. 그리고는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17년 전에 그 반지하에서 봤던 그 메시아니트들의 숨죽인 찬양이 아니고 아주 목이 터져라 이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그 맺혔던 한을 풀듯이 한풀이 하듯이 소리를 고래고래 거칠러가면서 500명이 찬양을 하고 춤추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높이 들고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하면서 히브리어로 찬양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찬양 소리가 아니라 천사들의 음성 같더라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다 찍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방송국에서 25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서 전국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연합 기도의 한 장면을 찍어서 집어넣자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성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서 모였는지도 모르는데 전화를 해서 우리가 영화 찍으려고 하니까 다 한자리에 모여주십시오. 장소는 우리 숙소 뒤로 와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겠나요? 저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국에서 제 말로 저희 숙소 뒤로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허구마는 공터, 허구마는 숙소, 허구마는 체육관을 내버려두고 굳이 저희가 잠자고 있는 숙소 뒤로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를 일찍 깨우셨고 밖으로 나오게 하셨고 안개를 보여주셨고 숲 속으로 이끌고 제 눈에 메시아닉 주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3주 전에 예정대로 왔다면 이 장면 절대로 찍을 수 없었습니다. 놀랍죠? 그 장면은 이렇게 2번입니다.
잡히라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감독 김종철이 아닙니다. 캐스팅이 하나님이 해주셨고요. 장소서도 하나님이 해주셨고요. 출연료 지급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요. 심지어는 교통정리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총감독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냥 10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주셨냐면요. 저는 이 영화의 첫 장면과 맨 마지막 장면을 이스라엘로 촬영하기 전부터 미리 머릿속에 다 구상을 했어요. 특히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유대 광야에 저희 촬영팀이 비행기를 타고 저공을 날아가다가 사막 저 끝에서 7, 8명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막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하는 장면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 비행기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날아가면 이 사람들은 비행기를 보면서 더 뜨겁게 노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왜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면 바람만 불고 황량했던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메시아닉 주들이 마치 사막의 선인장 꽃처럼 여기저기서 피어나고 있다. 희망의 메시지로 영화를 끝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바로 메시아닉 주가 되어야 되는데 섭외가 안 되네. 얼굴 나오면 안 되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나중에 전화해도 그냥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못 찍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답답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딴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거고. 예루살렘 어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유대인들 붙잡고 길거리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 가다가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기분이 확 나빠지십니까? 이런 얘기를 막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께서 지나가다가 저희가 촬영하는 거를 옆에서 구경하시더라고요. 뭐 찍는 겁니까? 아, 우리가 기독교 다큐멘터리 찍는 겁니다. 나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어디로 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시비를 한 장 주셨어요. 당신들이 만들려고 하는 기독교 다큐멘터리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 시비를 드릴 테니까 배경음악으로 좀 마음대로 쓰십시오. 제가 시기를 보니까 이 할아버지의 사진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는 2m 정도 되는 커다란 악플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거 보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요. 나는 미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찬양 가수입니다. CCM 가수입니다. 아, 그래요? 이스라엘에 왜 오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저만 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CCM 가수와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이태리와 스위스에서 온 유럽의 500개국에서 온 찬양 사역자 모두 70명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도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듯이 그 사람들도 모두 악기를 연주할 줄 안다. 기타를 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플라파를 불고 봉고를 두드리고 다 연주할 줄 알아요.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그 70년이 아예 저희 영화에 다 출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저희야 그러면 영광이죠. 혹시 지금은 엘리야 때 처음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노래는 알지만 우리 70년이 다 같이 연습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얼마를 시간 드릴까요? 3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3일 뒤에 유대 광야에서 만납시다. 그때 저희가 비행기 도착.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막 흥분해가지고 전화해서 야 집합! 너희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노래 연습했는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이 어르신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70명이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차가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숙소에서부터 유대광야까지 갈 수 있도록 대형 버스 두 대만 좀 대절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저 감독 빨리 좀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감독님 안 되겠는데 왜? 너무 비싸요. 얼마인데? 180만원입니다. 야 지금 180만원이 문제냐? 저 사람 70명을 전부 다 각국에서 전세계에서 비행기표 끊어서 데려온다고 생각해봐라. 제 말로 찾아온 사람은 지금 일본에서 섭외가 됐는데 180만원 때문에 지금 섭외가 촬영 못하는 게 말이 되냐?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없어서 돈을 다 썼습니다. 남은 돈도 한국에 돌아갈 때 다 여기서 남은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꼭 유대광야에서 찍을 필요 있겠니?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30번 돌아다니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넓은 문턱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감남산 꼭대기더라고요.
어르신, 감남산 꼭대기에서 찍읍시다. 아니, 조금 전에는 무슨 유대광에서 비행기를 막 치는다 그러더니 왜 또 갑자기 감남산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바로 이 감람산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손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고 들고 뛰어올라와서 호산나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환영의 찬양은 200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여러분들 70년이 다시 지려내 주시는 겁니다. 아, 오케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 우리 70명 중에는 어린애 있고 나이 먹은 애들,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택시를 4대만 좀 보내달라고. 어르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셨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택시 타고 거기 왔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모르긴 몰라도 맨발로 뛰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맨발로 오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냥 걸어서 갈게요. 앉은 자리에 길거리에 서서 전화 한 통 안 하고, 전화도 그분이 했어요. 자기 핸드폰은 70명이 한꺼번에 돈 한 푼 안 들고 서도가 되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저희 10명의 스태프들 중에 7명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천명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제가 밤마다 삐를 했어요. 야 뭐야,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이상하고 막 했더니 어느 날인가 그 교회 안 다니는 스태프이, 감독님 이제 회의 그만합시다. 이제부터는 회의할 필요 없어요. 왜? 무슨 소리야? 회의를 안 한다니 무슨 소리야? 아무리 감독님이 무슨 뭐 회의하고 뭐 게스트를 짜도 내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텐데 뭐하러 회의를 하고 얘네들은 감독님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찾아와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기적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올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찬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일은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 기적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70명이 길거리에서 섭외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독님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보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좋겠니? 그 감남산 꼭대기에서 찬양할 때 이 사람들 엔진하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을 쫙 준비해놓고 콜라, 사이다, 생수, 과일 같은 거 쫙 세팅해놓고 와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해! 라고 얘기 안 했어요. 큰일 난다. 어디 그런 걸 보고 다 까냐. 왜냐면요, 예루살렘의 감람산 정상은요,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유명한 성지 관광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 올라가서 예루살렘 신지를 바라보면서 사진 찍고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손 들고 기도하고 사진 찍고 그러는 곳인데 거기 온 관광객들은, 성지 순례객들은 평생을 돈을 모으고 벼르고 벼르다가 온 분도 있을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도 있을 텐데 얼마나 그 순간이 그 장소가 그분들한테 소중한 시간이겠냐. 그런데 우리가 영화 찍는다고 70명이 악기 연주하고 두들기고 막 스탠드로 왔다 갔다 하고 방해줘서 절대로 안 된다. 더군다나 그 관광객들을, 순례객들을 데리고 온 가이드들은 짜증낸다. 왜 이렇게 떠들 난리야? 그러면 이 가이드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요. 여기 지금 동양애들이 와서 찍는다는데 니들 알아? 그러면 경찰이 막 차들고 오겠죠? 여기 누가 책임자인 거야? 감독이 너야? 이거 촬영 허가 받았어? 무슨 내용으로 찍는 거야? 신고했어? 신고 안 했는데 못 찍어. 지금까지 찍은 거 다 내놔.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고해서 경찰이 도착할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촬영을 다 끝내고 튀어야 되는 거야. 제가 방송국에서 촬영할 때 얼마나 그런 짓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로마 콜레스에 가서 다리 세우고 찍으면 안 되거든요.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집에서. 도둑 촬영, 게릴라 촬영인 제가 다리인데 걱정. 빨리 찍고 도망가야 돼.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독님. 제가 색깔 짧았습니다. 3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 3분 30초짜리를 NG 없이 단 한 번에 끝내야 돼. 그냥 빨리 인터넷으로 앞으로 프린트해라. 프린트해가지고. 출연자가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 감독하고 조명, 그저 오디오 감독이 촬영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숙소에서 밤새 이틀 밤을 새서 연습을 했어요. 노래 한 곡을 뮤직비디오로 찍는데 NG 없이 찍는 것은 스티븐 스필버그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3일 뒤에 현장에 도착이 됐습니다. 얼마나 막 흥분이 되는지 이스라엘 스태프까지 다 불렀어요. 그래서 지비집이라고 하는 크레인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에 갔더니 이미 300여 명의 관광객들이 방을 막고 잠시 후 이제 전화가 온다. 저희 이제 출발합니다.
그 사람들이 출발하면요, 출발을 하고 나서 25분 정도 지나면 드디어 산정상에 도착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보이는 그 순간 우리 그때부터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00명이 갈색박을 안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다고 죄송하지만 저희가 잠시 후에 영화 찍을 거니까 좀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가 와서 지금 출발합니다. 아휴, 큰일 났다.